따뜻히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식민지로 가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찍어놓고. 레드불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없다. 이게 무슨 맛이지 막. 아, 뭐 뒤에서 찔렀는데 한 방에 죽어. 어차피 우승은 내 거야. 캐논 사자. 캐논도 비싸, 1600원씩이야. 이런 거 어디서 났지? 봅시다. 찍어놓고. 일단 뭐 숙련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적어놓고. 이게 식민지 안 나오면 폰트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이거 보기가 좀 그래. 그죠? 하나씩 좀 운 좀 띄워줘봐. 나 생각이 안 나. 무기만 설명해줄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무기죠. 한손검. 한손검 같은 경우 이제 공속이 빠르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마상에서 쓰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가 아주 고루 잡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손 무기니까 방패를 쓸 수 있겠죠. 예, 방패를 쓸 수 있으니. 한손 무기를 그냥 통틀어 설명을 해줄게요. 한손 무기인데 이제 도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 게, 도끼는 이제 방패 보너스 데미지,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방패를 잘 부셔. 근데 보통 이제 대개는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한손 검류는 밸런스 잘 잡혀있고, 도끼는 그거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방패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손 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이렇게 포텐도 엄청 커요. 일단 방패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원거리 무기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 그 탈카노 힘 데미지나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어차피 양손 무기로 한 방이나 한손 무기로 한 방에 똑같아지거든. 그럼 공속 빠른 한손 무기가 훨씬 좋아. 그래서 한손 무기는 뭐 사실상 갓갓이다. 그리고 마상에서는 그 뭐야, 가속도 보너스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이 한손 무기의 그 약간 약한 데미지를 보정을 좀 해줍니다. 네, 보정을 해주고.
한손 둔기류는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사거리는 짧은데 대신에 이제 블런트 데미지라서 상대를 기절시키죠. 기절시키면 포로를 잡는 거고 돈. 그러니까 곧 둔기를 쓴다는 얘기는 상대를 내 병력화 시키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좋아. 그다음에 양손 무기. 양손 무기 종류가 있죠. 양손 검 같은 경우에는 리치가 길고 그다음에 뭐 한방 한방 데미지가 세죠. 마상에서 쓰기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방패를 못 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패를 못 낀다는 게 화살을 못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가드를 할 때 좀 불편해. 그래서 양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댐, 그다음 리치를 이용한 카이팅이 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카이팅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건방은 어떤 타입이냐면 맞고 때리고 근데 양손 검은 나만 때리기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려면 운동력이 있어야 돼. 운동력이 높거나 민첩이 높거나 내 장비가 방해도가 낮아서 가볍거나. 그래서 몸놀림이 좀 날래야 계속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조금 요구하는 게 좀 많아. 예. 양손검 쓰려면 일단 뭐 스탯도 다 돼 있어야 되고 뭐 말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근데 양손 무기가 보통 이제 좀 보너스가 많아요. 방패 파괴 보너스라든지 뭐 아니면 방어 무시. 그러니까 방패 보너스랑 방어 무시랑은 좀 다른 거야. 방패 보너스는 방패를 쳤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데미지가 50이다 상대 방패가 100이야 그럼 한 방에 깨져. 원래는 두 대를 막아야 되는데 한 방에 깨진다고. 그래서 방패 보너스는 그거고 방어 무시는 상대의 방패나 가드를 무시하고 데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무리 막아도 그냥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보통 그런 무기 같은 경우는 양손 둔기. 양손 둔기도 양손 무기니까 양손 둔기류가 보통 그렇게 돼 있죠. 막 그레이트 햄머 이런 거 그런 거 방어 무시기 때문에 휘두르면은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좌우 휘두르기나 찌르기로는 방어 무시가 안 돼요. 내려 찍는 것만 방어 무시가 돼.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모닝스타가 왜 좋은가. 모닝스타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거야. 모닝스타의 옵션을 딱 보면은 일단 피어싱 데미지인데 보통 한손검 데미지가 35 커팅 데미지인데 이건 35 피어싱 데미지거든. 사실 검류가 안 좋은 게 검류는 이제 데미지가 커팅이기 때문에 방어력에 다 막혀요. 근데 모닝스타는 똑같은 데미지인데 타입이 피어싱 데미지라서 그냥 단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좋아. 예. 거기다가 방어 무시가 붙어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어 무시가. 이 방어 무시가 이제 마상에서 가속도 보너스 받고 타격하는 힘 좀 높으면 그냥 휘두른 대로 다 뚫려요, 방어가. 그래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네이티브 모드에서 최고의 사기 무기는 모닝스타야. 모닝스타 들고서 그리고 또 모닝스타에 또 다른 장점이 있지. 모닝스타는 이제 바스타드 소드 같은 타입이어서 한 손검 양손검 겸용이야. 한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양손으로 들 수도 있어.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니 모닝스타 너무 좋아. 이게 사기야, 사기 무기야, 사기 무기. 단점이 딱히 없어. 그래서 모닝스타 각각 무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손 무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해요. 비추하는데 뭐 딱히 쓸만한 무기가 없죠. 예, 양손 도끼류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양손 도끼가 좀 애매한 거는 그 자루 부분이 길잖아요. 이렇게 도끼 날이 있는 부분은 좀 저 멀리 있고 자루 부분이 길기 때문에 자루를 때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살 같은 거 못 막는다는 게 너무 크지. 물론 이제 내 아이템 슬롯을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템 슬롯 하나를 사용해서 방패를 만약에 들어서 등방패, 그러니까 방패를 등에다 메어놓으면 등으로 날아오는 건 막아지긴 한데 어차피 내가 앞에 정면으로 싸울 거거든. 그럼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양손 무기 장점은 그 무기 슬롯 하나를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거지. 한손검은
한손겉만쓰면되게약해요그럴이유가없고딱히방패랑항상같이세트야근데양손무기는뭐내가좀원거리좀피할줄만알면은그러니까피하는게어렵진않거든예그래서활석궁 vs 한손무기방패그러니까이게원거리무기는보조하는개념이지그게주력이될수는없어활석궁이보조하는개념이지그걸로근접전투를할수는없기때문에언제나근접무기는항상들어줘야돼요예들어줘야되는데보통조합이이제한손검방한손검한손검의방패그다음에거기에다가이제석궁활이렇게더해지는그런식인데공구는안넣어도되겠지야사람이줄었다그죠줄은건가줄은것같은데식량이너무없네아여기다나와있네장병기이제창이랑랜스류가있겠죠창이랑랜스예창이랑랜스그다음에이제스태프계열그이제포람용무기어스태프무기는그니까포람용무기있죠뭐예를들어뭐해프트블레이드나아니면뭐할버드이런계열예이거는좋아요일단양손검보다좋아요양손으로쓰는거치고는리치도길고데미지도세고어그다음에여러가지부가옵션들이되게좋기때문에 안된다안돼한글패스다시하자이거를저걸로해야되나은봄치한번해볼까아이상하다이거은봄체가아니라이거그거같은데맑은고딕중문하는거기타여러가지다있어그래막맑은고딕체로하지뭐나원래맑은고딕체로했는데근데마블에서최악의무기창창이야창일단은아까장명기좀설명을하자면포란무기포란무기차례죠창같은경우에단점이왜단점이이렇게많냐면일단데미지가애매해요그러니까이게그내그스탯이되게좋아지면나중에그냥찌르기한방으로도필드에서다잡을수가있긴한데창의장점은이제찌르는타입이기때문에아주간결하고빠른공격이고그다음에피어싱타입이무조건붙어있죠커팅일수가없어요찌르기기때문에피어싱이기때문에데미지도잘들어가고그리고리치가좀길다는거예그게장점이단점이좀많아일단첫번째방패랑항상같이써야된다그다음두번째말에서썼을때좋은데말에서떨어졌을때는그냥폐기물이야폐기물왜냐면은데미지가
휘두를 수 있는 창이 있긴 있어요. 예, 휘두를 수 있는 창이 있긴 하지만 보통 휘두르는 창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엄청 약해요. 예. 그래서 상대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찔러서 죽이는 게 거의 힘들지. 왜냐면 붙어버리면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 찌르기는 항상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스탯이 상대보다 넘사로 좋다 뭐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스탯이 좀 동일하면은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창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랜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말에서 떨어지면은 제가 못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랜스류가 이제 라이트 랜스 그 다음에 뭐 헤비 랜스 있고 그다음에 그레이트 랜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 라이트 랜스는 전장에서 학살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기병 대 기병으로 붙었을 때 리치가 짧아서 불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헤비 랜스는 라이트 랜스보다 안 좋아. 그냥 안 좋다 보면 돼. 애매해. 데미지 세고 뭐 리치도 조금 더 길고 뭐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공속도 좀 느리고 예 그래서 힘 요구치도도 높아. 라이트 랜스 같은 경우 힘 요구치가 보통 9에서 8인데 헤비 랜스는 이제 11, 12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맞아, 그레이트 랜스 요게 이제 꽃, 예, 그 기병의 꽃이죠. 꽃 그레이트 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찌르기는 좀 약하지만 랜스 차징했을 때 적수가 없고 그리고 같은 그레이트 랜스끼리면 모르겠는데 그럼 실력 싸움인데 상대가 라이트나 헤비면은 그레이트 랜스가 다 발라먹어요. 되네. 아씨. 이건 나오는데. 이건 나오는데 싼 건 왜 안 나오지? 뭘 안 지었나 내가? 뭘 안 지어서 식량이 자꾸 줄어드는 건가? 농장 여러 개 안 돼. 농장 여러 개 안 지어져. 탕파당 탕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까막조와 마블조와 풀사조와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포람계열은 내가 설명드렸죠. 일단 포람계열이 특징이 그 마상에서 쓰는 포람 같은 경우는 마상에 좀 특화가 돼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약한데 그 마상에서 못 쓰는 그 일반 땅깨용 할버드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좋아요. 공성전 할 때 그 다음에 수성전 할 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의 특화돼 있어. 한손검이나 양손검은 짤짤이 안 되는데 공성전 할 때 이제 내가 막 가끔 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앞에서 입구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카이팅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 상대가 궁병이나 뭐 투척무기를 쓰는 애가 없으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수성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가 이렇게 막 사다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 뒤에 멀찌감치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치기만 계속 반복하면은 또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 그래서 땅깨용 할버드는 그니까 뭐 마상에서 못 쓰는 창 같은 경우 이제 파이크는 제외야. 파이크 제외. 할버드류는 되게 좋다. 다음에 이제 뭐 있지? 팔! 팔은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포텐셜은 정말 커요. 진짜 커. 나중에 뭐 왜 스택 같은 거 올라가면은 적도 막 한 방에 죽고 그다음에 명중률도 되게 좋고 막 그런데 단점은 일단 요구치를 많이 요구해. 당기는 힘 7스킬 막 이렇게 6스킬 이렇게 요구하는데 보통 10스킬까지 찍어야 되는 얘기고 10스킬까지 찍으려면 힘을 30을 줘야겠죠. 그 힘 30포인트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적당히 찍다가 지능 카리스마 찍는 게 낫지.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활은 대기만 성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수성전 할 땐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해. 수성전 할 때는 이제